상상력과 창의력을 증진시키는 놀잇감은 어떤 게 있나요? 집에 있는 장난감 중에서 네. 우리 아이의 뭐 상상력이나 창의력을 누르지 않고 네. 더 이렇게 증진시켜 줄 수 있는 네. 놀잇감은 어떤 걸 골라서 놀게 해주면 좋을까요? 어쨌거나 네. 장난감이 단순해야 돼요. 네. 아~ 단순한 장난감이 굉장히 우리가 단순한 그 용지에 많은 것들을 자기를 생각을 담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상상력을 상상상의 나리를 펼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미 만들어져 있고 이미 화려한 장난감은 네. 그걸 갖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블록 같은 거.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연령별로 네. 유아들은 어떤 장난감을 좀 있는 거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 거 지금 있는 거 아마 다 뒤지셔가지고 네. 찾아서 활용하세요. 네. 자, 우리 클레이도라고 있는 거 있죠. 왜 블록 차륵 같은 고무 차륵 그런 것들 가지고 여러 용도로.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장난감. 그래야 상상력이 커지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네.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동물 자랑, 공룡, 자동차, 비행기, 기차 그런 모형 장난감을 가지고 다양한 역할 놀이도 가능하고요. 역할 놀이. 저는 자동차 놀이를 아이가 막 혼자서 바퀴만 굴리면서 놀지 않고 엄마랑 주거니 받거니 야 우리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누구 태우고 네. 그런 거. 그리고 아이가 창조하고 조립하는 것을 돕는 장난감. 그리고 미술용품이나 음악 관련 예술과 관련된 그런 장난감 같은 소리가 것들이 나거나. 예,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유아기에 굉장히 좀 활용하면 좋을 수 있는 그런 장난감이고요. 네. 자 요새 이제 어린이가 됐어요. 아동이 됐어요.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 너무 지금 문제죠. 너무 좋아요. 네. 이 컴퓨터 게임을 고를 때도 무조건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한 물론 블럭 쌓기나 테트리스 뭐 그런 거보다는 네. 전략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임. 그리고 아이가 그 자신이 만든 이야기로 대본을 만들어서 촬영하고 편집하는 놀이. 요새 스마트폰마다 다 비디오 기능 있잖아요. 네. 동영상 촬영해서 자기가 이렇게 마치 너도 나도 감독자, 연출자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리고 뭐 요리 도구라든지 그런 관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장난감을 이용하시는 것이 바로 아이들 상상력을 키우는 놀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저 어렸을 때는 제가 어버이날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진짜 대본을 써서 네. 인형 놀이 이렇게 양말에다 눈 붙여가지고 네. 정말 엄마 아빠 보시기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막 기뻐해 주셨던 게 지금 30, 30대 중반이든 지금까지도 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요. 네.